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이 금융투자협회가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련해 첫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2일에 2차 가이드라인이 공개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었죠.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실망한 것을 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자산운용사 관계자를 초청해서 밸류업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그래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2차 세미나에 대해서는 기업의 과한 이 자율성을 부여했고 그리고 세제 혜택 관련해서 세부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간담회가 어떻게 방향을 바꾸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장 대표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 중에 하나인 이 은행주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 연초에 정말 강력한 이슈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좀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은행주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뛰어넘어서 이 주주 환원을 이어가겠다 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배당 성향을 확대하고 CET1 비율 기반을 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제시를 한 건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제시를 하면서 주주환원율을 확대하겠다, 이 힘으로 좀 더 성장을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개선을 하게 돼서 세제 혜택 관련된 인센티브가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또한 좀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놓은 건데 주주환원 확대에 따른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같은 이러한 세제 혜택이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유지하던 주주환원에 더 힘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여전히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이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선도적인 주주환원책을 이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은행주 내에서 차별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모로 하반기에는 불확실성을 상쇄해 줄 것이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공개되었던 실적을 살펴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탑 은행주라고 불리우는 신한지주, 하나금융, KB증권 같은 경우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양호한 마진을 보였고 특히나 원화 대출이 성장함에 따라서 견조한 이자 이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반기 실적, 이렇게 상반기 좋은 실적을 받아서 하반기 실적의 핵심은 대손 비용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특히나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견조한 자본력과 다각화된 수익 구조를 기반으로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횡재세 도입에 대한 좀 불안감도 해소를 하면서 잘 극복을 해보겠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뛰어넘는 상승세에 이어가보겠다 하는 자신감을 좀 내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게 될지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 이 실적 성장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미 소장 그리고 온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반종미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윈텍이고요.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미용주 잘 갈 때 생각보다 그리 잘 가지는 못한 기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 하락세 4,265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요 기업은 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탄력이 없는 거고 요 네. 기업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원택을 네. 말씀드린 건데 윈택과 네. 원택이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다르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원택을 원택 가지고 오셨구나. 예, 원택인데요. 네. 이 원택이 지금 피부 미용 관련된 의료기기 전문 업체거든요. 근데 주요 제품에 대해서 뭐 고출력 ND약을 레이저 수술기인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네. 저는 잘 모릅니다. 왜냐면은 그 피부 미용 쪽에 좀 관심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좀 그렇긴 하지만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올리지오 출시 이후로부터 가파른 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뭐 2020년 영업 손실에서 작년 한 460억 영업이익까지 좀 냈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은 아직까지 좀 실적적인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력 그 피부 미용 장비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올리지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걸 통해서 이제 진출국을 좀 확대할 예정인데 태국 판매 그리고 브라질 허가 등을 통해서도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주가를 봤을 때 접근을 해봐도 아직까지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좀 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예, 아직까지 열려 있고요. 그리고 전 거래일 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세가 좀 동반 들어왔는데 좀 약간 눈치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좀 다른 관련된 그 피부 미용 기기보다도 약간 좀 약한 부분들이 이유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그 추가 상장에 따른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상장일이 30일이었습니다. 4월 30일인데 110만 주 정도에 대해서 가액이 2219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 대비 좀 환산을 했을 때는 거의 한 4배 이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차익 실현은 일부 좀 나올 가능성도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차익 실현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길게 가져가시기보다는 그래도 지금 좀 매수를 하면은 뭐 추가 상승에 대한 탄력도는 한번 붙을 것 같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상승을 좀 크게 보여준다 한다면은 매도에 대한 물량 출회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가시적으로 좀 확인이 안 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어떤 부분이요? 실적적인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뭐 대부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기업 역시 제가 보기엔 실적적인 가능성이 매우 좀 높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실적 때문에 한번 이슈가 크게 부각받아서 급등이 좀 세게 나온다 하면은 어느 정도의 그 급등세를 보고 매도 물량도 나올 가능성을 체크를 하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지금은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뭐 클래시스 같은 기업들 대비해서 그만큼 못 간 이유가 실적 때문일까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 추가 상장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그 물량이 그 나온 것은 확인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압박감이 일부 있을 수는 있겠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관심도가 좀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전 거래일 때 그 9% 이상 상승하다가 6%대로 마감을 한 거 보면은 아직까지 이 기업에 대해서도 잠재력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클래시스 같은 기업은 워낙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택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비해서 아직 많이 못 올라갔고 약간 좀 털어낼 만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은 윤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이로닉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은 분류에 속해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7% 이상의 상승세 9,22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기업은 룸이 좀 더 열려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소장님과 비슷하게 지금 이제 뭐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이제 일부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서 이제 오른 종목들은 너무 올라서 맞아요. 이제 내가 좀 이 섹터가 아무래도 이제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지금 거의 주도 섹터급으로 흐름이 좋기 때문에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도 동일한 의견으로 원택 그리고 이제 하이로닉 이렇게 조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같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로닉은 이제 브이로와 그리고 하이프 이 접속 초음파와 RF 고주파가 이제 동시에 조사 가능한 이 리프팅 장비가 대표적이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하이로닉도 아직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최근 자료에 이제 토대에 의하면 이제 중화권 지역 내에 이제 피부 미용 장비 그리고 홈 뷰티 기기 수출 증대로 이제 작년 기준 매출액이 한 33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53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 중화권 지역 대상의 이 피부과 장비 매출 의료기기가 조금 단종 여파로 이제 전에는 예상치를 좀 하회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생활 그룹으로부터 이제 홈 뷰티 기기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API 같은 경우도 이제 화장품과 이제 홈 뷰티 디바이스로 굉장히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흐름이 그렇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이로닉도 이제 이 홈 뷰티 부분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이로닉 자회사인 이 아띠베 뷰티에서 가족용 미용 기기인 이제 홈세라를 렌탈 서비스를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월 평균 한 70% 넘 없는 지금 고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긍정적인 요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하이로닉의 이제 전반적인 주요 국가별 매출 비중을 보면 이제 국내가 27%, 그리고 중화권이 24%, 뭐 유럽이 7%, 중동이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단속을 이제 완화를 시키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쪽이 좀 좋아질 일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상대적으로 하이로닉이 조금 주가가 저평가 되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조금 남미 시장에서의 매출을 올해부터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훨씬 더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주가가 한 9,110원 정도 되는데 이제 작년 여름 최고가가 11,000원이었어서 일단은 지금의 흐름대로 봤을 때 조금 거래량과 이런 매수세만 받쳐준다면 한 10,000원 이상은 다시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로닉 10,000원대까지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미용 쪽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뭐 기세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간다면은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 아직 그만큼 오르지 못했던 기업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올 것이다라는 의견을 함께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반종민 소장님이랑 윤혜린 대표님이랑 거의 의견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못 움직인 종목들에 좀 집중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하는 사이에도 계속해서 좀 뉴스 나오고 있는데 네이버와 관련된 뉴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특이하게 반일 감정과 관련된 또 종목들이 있습니다. 모나미 같은 기업들이 오늘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말에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또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번 주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이 기업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를 보면은 이 기업이 지금 뭐 계속해서 갈 건가 아니면 지금 더 떨어질 건가라는 정말 어느 그 기점에 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라면은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그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자리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스트 소프트의 경우는 AI 소프트웨어 게임 사업 등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알툴즈, 알약 이쪽에 굉장히 좀 많이 특화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컴퓨터에 알약이든 뭐 좀 많이 깔려 있기는 하긴 하지만 네. 이 외에도 이제 신규 사업으로 AI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AI 쪽에 포커스를 좀 잘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고 이게 결국은 이제 6월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도 괜찮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이슈가 있었던 게 그 구독형 AI 휴먼 서비스를 론칭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MS의 그 애저를 기반으로 작동을 하는 건데 이 애저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이 이스트 소프트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MS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고요. 여기서 휴먼 영상 제작 서비스인 AI 스튜디오 페르소라고 있나 봅니다. 근데 실시간 대화 통역을 지원하는 대화형 AI 휴먼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저랑 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는 네. 최근에 그 영상과 관련된 AI 서비스도 좀 있었잖아요. 여기에 복합적으로 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스트 소프트의 경우에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난해 5월 때입니다. MS와 그 글로벌 기술 협력 프로젝트인 MS 비전 그 얼라이언스 합류를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국내 기업으로 따졌을 때는 국내와 저점이 있다면 일반적인 모멘텀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은 MS의 이슈에 따라 이스트 소프트의 경우에는 계속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그 클라우드 서비스의 애저를 통해서 기대감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관점으로 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주가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나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지금 만약에 이슈를 통해서 한 번 더 크게 뛰어오르거나 아니면 전거래처럼 윗꼬리를 크게 달 수 있는 시점들은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한 템포도 상승을 했을 때 한 템포 쉬어간다는 그 관점으로 보고 급상승을 한다면 비중 축소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중 축소를 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좀 조정 구간을 거쳤을 때는 재차 매수를 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 아니면은 이걸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기 어렵다 하면은 지금부터 분할 매매 관점으로 좀 모아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어제 또 윗꼬리를 아주 길게 달고 내려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때 49,800원대까지 올라간 기업인데 27,000원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계속해서 저가 매수 관점에서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